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 이 TV 앞에서 이 아마 올림픽을 관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올림픽에 상당히 불공정한 그런 경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올림픽 사실 금메달 하나 따면 아마 평생 팔자를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사실은 이 올림픽은 사실은 개인과 이 개인의 대결이지만은 사실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 나라들이 그 개인 선수들을 양육을 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많이 뜻받쳐 줍니다. 그리고 일단 금메달을 땄을 때는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군대도 면제해주고 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되죠. 평생 명예와 또 부를 이렇게 일궈낼 수 있는 것이 올림픽의 금메달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금메달을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그런 사람들인데 막판에 이 경기에서 이렇게 불공평한 그런 판정이 나게 되면 그만 이 스포츠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IOC 올림픽 위원회도 그 명성을 잃게 됩니다. 신용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IOC에서는 공정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저것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힘이 많고 또 근육이 많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집중력이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승리를 한다면 약물을 쓰지 않은 사람, 법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이 IOC에서는 항상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금메달에서 USA가 지금 1위고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거에 이 금메달을 23개를 딴 그 영웅이 있습니다. 미국의 펠프스가 말하기를 도핑 검사에서 걸린 선수는 영구 출전을 못하도록 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누구든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중국 선수들이 지금 사실은 2021년도 도쿄 올림픽에서 벌써 도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요리조리 빠져나가지고 이번에는 출전 자격을 얻어가지고 지금 금메달을 또 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좀 알아보겠는데요. 도핑은 보통은 원래 도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마약을 가리켰습니다. 헤로인이나 코케인이나 같은 그런 금지된 마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올림픽 스포츠에서는 이 도핑이 조금 성격이 다르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도핑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이 올림픽 위원회에서 있는데 이것은 금지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지 약물들이 어떤 것인지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쓰는 금지 약물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핑 검사 양성자들은 다시 출전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 선수들이 지금도 금메달을 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정한 경기죠. 그래서 도핑에서 금지된 약물들이 어떤 것이냐. 주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보통 테스토스테론이 안드로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남성 호르몬들은 여성과 달라서 남성은 이 근육이 많이 생기고 키가 크고 또 힘이 생기는 그런 유사 호르몬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력에 도움이 되고 근육의 힘을 키우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 운동선수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야, 저거 약을 좀 써서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금메달을 따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복싱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 육상 선수, 수영 선수, 그래서 모든 사실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근육의 힘과 지구력으로 사실은 승부가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종목의 사람들이 이 호르몬에 대해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하나의 그 매력을 느끼고 또는 유혹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 남성 호르몬을 써가지고 소변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약물이 되면 이 도핑에 이것이 양성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걸렸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출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공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 효과는 남성 호르몬은 가령 10년 전에 썼던 것도 지금 경기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거니까 현재 약을 쓰지 않더라도 과거에 썼던 그 약만으로도 지금 많은 혜택을 불공정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근육 키우는 강한 근육제 말고도 또 강심제들이 있습니다. 금지된 약품들이 바로 강심제인데 아드레날린 계통 호르몬 그 중에 베타 강심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강하게 하고 호흡을 많이 도와줍니다. 카페인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카페인도 금지가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량 이하까지는 카페인은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경기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성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각성제는 암페타민이나 코케인, 뭐 헤로인, 에페드린 같은 그런 약제들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집중력을 키워주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사격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농구 이렇게 순간적인 그 순발력을 발휘하는 그 모든 경기에서 이런 약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조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들도 이것을 양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도 근육을 키우고 키를 키우고 체중을 증가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령 레슬링이라든지 박싱, 역도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근육이 크고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옛날부터 많이 써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뇨제를 쓰는데 이뇨제도 금지 약품인데 왜 그러냐면 이뇨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들어가지고 체급이 만약에 50kg 체중인데 45kg하고 싸우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일시적으로 써서 이렇게 경기에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이 성전 환자가 지금 파리에서 많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남자였는데 호르몬이나 이런 것을 써가지고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그러면 과거에 남자였던 사람과 현재 여자와 이렇게 싸우면 남자와 여자는 기록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도라든지 역도라든지 축구라든지 테니스 뭐 달리기 수영 태권도 모든 것이 남자 기록과 여자 기록이 다르죠. 그래서 남자 선수는 남자 선수끼리 여자 선수는 여자 선수끼리 경쟁하는 것이 공평한 거죠. 그런데 지금 성전환 수술을 한 그런 실제는 남자죠. 그런데 여자로 나와가지고 여자들과 싸워가지고 아유 주먹이 얼마나 센지
여자 선수가 한 대 맞고는 그만 아파서 찔찔 울면서 나는 경기 못하겠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여자 복싱 선수한테는 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공정 경기가 되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싸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싸워야 돼요. 만약에 성전환 자도 참석시키려면 성전환 자끼리 아예 성전환 자끼리 대결하는 그런 메달을 하나 더 만들면 모르지. 사실은 옛날에 염색체가 남자였던 사람은 남자 선수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중요한 불공평한 그런 경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프닝 세리머니 여러분 보셨는지요? 그게 보면 이 LBGQ, PQE 이런 그것을 장애하는 그런 동성연애자들이 예수님의 만찬 그 장면 그것을 패러디해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모욕하고 또 이 성찬식을 모욕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교적으로 이것은 절대 불공정한 그러한 경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참 불합리 속에서도 한국이 지금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력으로 세계 패권을 달렸던 영국이나 중국, 프랑스나 미국, 일본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상위권들이 그 일본이나 이태리, 독일, 스페인 한때는 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그리스, 터키, 이집트, 몽골, 포르투갈, 이란, 이락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이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 한국이 지금 이런 대국보다도 더 나은 성적으로 6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지금 56위입니다. 6위이고 56위. 원자탄이 뜨고 아주 깜짝되는데 이 공평한 경기에서는 6위이고 56위 이런 국력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60년 전에만 해도 북한이 더 우세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의 독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 초기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이 서로 경쟁했는데 76년 동안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 초석이 잘 놓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 6위의 나라가 되었고요. 북한은 김일성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했지만은 이건 지금은 56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올림픽 경기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많은 공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잘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금메달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